두달 전에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반, 전체 공간 940 스퀘어피트, 26평형 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콘도는 자기 집 정원도 차고도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달이 내는 콘도비에 물값, 쓰레기 수거비, 분리 수거비, 인터넷, 케이블, 한 달에 한번 해충 방지, 소독, 건물 보험, 공동구역 건물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생활이 간단해지고 집 크기와 방수가 줄어들어서 가지고 있는 살림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콘도에 이사를 하자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가깝게 걸어갈 수 있고 그 반대편 강가뷰 콘도로 2층을 원했었는데 진짜로 강가뷰 콘도 2층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바닷가가 600m만 걸어가면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보이는 이 강은 민물강이 아니고 바다에 연결된 짠물 해안만입니다. 강 바로 앞에 크진 않지만 수영장도 있고 운동하는 곳도 작지만 있고 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서남향이라서 해질 때, 그러니까 노을 질 때와 해 지기 전 골든 아워 때가 가장 멋집니다. 12월인데도 20도, 25도가 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아침 실외 수영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아침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수영을 할 때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하고 완전 행복합니다. 이 집에는 생명이 있는 동식물은 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도로 이사 온 이유 중 하나가 1년에 3분의 1 정도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사 온 건데, 화분이라도 하나 있으면 혼자 놓고 비워놓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절에 맞는 꽃다발을 꽂아놓기로 했습니다. 방이 하나라서 그런지 집 평수에 비해 리빙룸과 발코니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신 부엌과 화장실은 완전 좁습니다. 1985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인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1980년대에는 가전제품이 다 지금보다 훨씬 작았나 봅니다. 새 가전제품을 샀는데 냉장고가 안 들어가서 다시 옛날 모델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부엌에 꽉 낍니다. 어쨌든 나는 크게 불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부엌과 리빙룸 사이 시야를 좁게 했던 선반들을 수리하면서 다 없앴기 때문에 수납 공간, 그릇이나 식재료를 넣어둘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많으면 물건을 쓸데없이 쟁여두기 때문에 일부러 수납 공간을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그리고 블랙커피를 마시는데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또 커피를 내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막간의 운동도 하고 아침 스트레칭도 합니다. 부엌이 작아서, 그리고 부엌 살림을 거의 없애고 이사를 와서 아직 음식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식재료도 다양하게 사고, 다양한 요리도 해볼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테레비 없이 살다가 이사 온후 40인치짜리 스마트 테레비라는 것을 난생 처음 사봤는데 테레비가 있으니 왠지 더 집다운 집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제대로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마룻 바닥만 빼고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2분의 1짜리 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오븐, 스토브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식기세척기를 새로 해놓고 바닥 타일도 새로 깔았습니다. 부엌이 작아서 미국형 커다란 가전제품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있던 선반은 다 뜯어내서 부엌과 리빙룸 사이 선이 가리는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가구는 온라인 제품 판 웨이페어나 중고 가게들을 다니면서 이클렉틱하게 절충적으로 샀는데, 그래서 통일감이 없는 스타일인 듯한데 나는 그 통일감 없으면서도 개성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교과서에 나온 듯한 일련된 세련됨이나 유명 제품으로 일관하는 개성 없음은 내가 추구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콘도를 사면서 사실 그 전주인이 남긴 가구와 예술품, 집안용품도 전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예술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유화 한 점만 남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작가 이름을 찾아보고 그림 사이즈를 보니 한 2,000불 정도로 팔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가구도 그 전주인이 쓰던 것입니다. 다이닝 테이블 옆에 책꽂이 같이 생긴 그릇장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고, 방 침대 옆에 공간에도 책상 하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가 간단하게 물건은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차도 전기 배터리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 제일 작은 거로 또 바꿨는데, 집도 차도 바꾸고 생활 스타일도 바꿨으니 패션 스타일도 바꾸어 볼까 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세탁실이 있는데 이 세탁실은 창고 역할도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강, 저녁 해지는 장면, 불빛이 켜진 다리, 야자수 이렇게 보이는 전망 때문에 이 집을 산 것입니다.